어린이 셜록 홈즈 푸른 보석 1화 잃어버린 거위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틀이 지났을 때였어. 난 셜록을 만나러 베이커 거리의 탐정사무소로 갔지. 셜록은 소파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어. 자세히 보니 그건 아주 오래되고 여기저기 해진 펠트 모자였지. 셜록은 소파 옆에 나무 의자를 갖다 뒀는데 의자 위에는 돋보기와 핀셋이 있었어. 분명 셜록이 모자를 관찰하기 위해 올려둔 거라 생각했지. 셜록,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일하는 중인 거야? 아무래도 그 낡은 모자를 관찰 중인 것 같은데.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왓슨. 어서 와. 방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네 말처럼 이 모자에 대해 좀 알아보는 중이긴 해. 잘 됐네. 너랑 얘기하다 보면 분명 수사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꽤 재밌거든. 그건 내가 보장하지. 무슨 사건인데 그래? 이 모자가 범죄자의 물건인 건가? 아니면 범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 같은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조사하는 거지? 아니야. 이 모자는 범죄와 관계가 없어. 물론 사건과 관련 있긴 한데 그게 꼭 범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생각해봐. 여기 런던에는 4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다 보면 별별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굳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기묘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왓슨,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우리가 맡은 사건들이 모두 범죄 사건이었어? 그러고 보니 셜록, 네 말대로 모든 사건들을 범죄라 부를 순 없겠어. 아이린 애들러 씨에게서 사진을 되찾으려던 사건이나 입술이 비뚤어진 거지로 분장한 네빌 세인트 클레어 씨 사건, 사라진 신랑을 찾아달라던 메리 서덜랜드 씨 사건 같은 건 아무래도 범죄라 부르기엔 애매해 보이네. 그래, 이 모자가 연관된 사건도 그런 범죄로 봐야 돼. 존, 너 피터슨 씨 알지? 이 모자는 피터슨 씨가 갖고 온 거야. 피터슨 씨? 피터슨 씨라면 이 근처 건물 경비원이시잖아. 웬 네게 준 거야? 근처에서 주웠다고 해. 주인을 찾아달라고 내게 건넨 거지. 그런데 이 모자가 내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 이 모자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거위 한 마리와 함께 내게 왔거든. 뭐? 거위? 날개 달린 거위 말하는 거 맞지? 그래, 바로 그거.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튼실한 거위였지. 그건 이미 피터슨 씨가 맛있게 요리해 먹었을 거야. 내가 피터슨 씨에게 가져가셔서 요리하라고 말씀드렸거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피터슨 씨의 이야기부터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야. 피터슨 씨는 말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을 만나 밤새도록 놀았어. 그렇게 하루가 바뀌고 크리스마스가 됐지. 그날 새벽 4시쯤 피터슨 씨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 토트넘 코트를 지나는 길에 피터슨 씨는 이상한 싸움을 목격했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키 큰 남자가 어깨에 하얗고 통통한 거위를 메고 모자를 쓴 채로 몇 명의 남자 패거리들과 싸움을 했지. 몸싸움을 하는 중에 거위 맨 남자가 쓴 모자. 지금 내가 조사하고 있는 이 모자가 바닥에 떨어진 거야. 거위 맨 남자는 다른 남자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근처 가게의 유리창을 깨버렸지. 친절한 피터슨 씨는 혼자서 남자 패거리들과 싸우는 그 거위맨 남자를 도와주려고 달려갔어. 그런데 거위맨 남자는 피터슨 씨를 보고 당황해하며 도망쳐버렸다는 것. 주변에 있던 패거리들까지 모두 말이야. 응? 왜 피터슨 씨를 보고 도망을 쳤지? 아, 피터슨 씨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경비원 복장이 경찰과 비슷해 보여서 놀라 도망친 거겠지? 맞아!
존, 훌륭한 추리인데. 피터슨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근무를 하다가 저녁 늦게 친구들을 만났어. 피터슨 씨를 경찰로 오해해 모두 도망치는 바람에 그곳엔 이 모자와 통통한 거위만 남게 된 거지. 그걸 네가 가져왔다고? 원래 주인을 찾아달라는 의뢰인 거야? 그래, 정직한 피터슨 씨가 내게 도움을 청했지. 게다가 피터슨 씨는 내가 이런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을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피터슨 씨가 가져온 거위의 왼쪽 발에는 작은 카드가 끈에 묶여 달려있었어. 거기엔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 라고 적혀있었지. 이 모자 안쪽에는 H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고 당연히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겠지? 문제는 이게 아주 흔한 이름이라는 거야. 여기 런던에서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백 명이 넘겠지. 아, 과연 어떻게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 중이던 참에 네가 온 거야. 그런데 거위는 왜 피터슨 씨에게 준 거야? 그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그 거위는 어차피 크리스마스 요리를 위해 선물하려던 거잖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여기 런던에서 죽은 거위를 제대로 보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주인을 찾을 때까지 온전하게 거위를 보관하기는 어렵다고. 피터슨 씨가 집에 가져가 요리하는 게 맞겠지. 대신 주인을 찾으면 이 모자와 함께 내가 새 거위를 사서 돌려주려고 해. 그래, 알겠어. 그럼 광고를 내보는 건 어때? 거위와 모자를 잃어버린 분을 찾습니다 하고.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직 광고를 내진 않았어. 이 모자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거든.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이 모자만으로 주인을 알아낸다고? 셜록, 네가 대단한 탐정이란 건 나도 잘 알지. 하지만 이렇게 낡은 모자만으로 주인을 알아내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글쎄, 정말 그럴까? 존, 넌 내가 지금까지 추리하는 걸 많이 봐왔잖아. 당연히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 내가? 글쎄, 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셜록의 말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들어 관찰을 시작했어. 정말 평범하고 낡은 검정색 펠트 모자였지.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자 안쪽 붉은 실크는 색이 바래 있었고 모자를 제조한 회사의 상표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어. 셜록이 얘기한 것처럼 HB라는 머리 글자만 보였지. 모자 챙에는 모자를 고정하는 끈을 넣는 구멍이 보였어. 하지만 구멍만 있고 모자 끈은 보이지 않았지. 낡고 오래된 모자라 먼지가 많고 여기저기 얼룩도 많았어. 모자의 검은색 천에는 색이 바랜 부분도 몇 개 보였지. 색이 바랜 곳에는 검정색을 덧칠한 흔적이 남아있었어.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었어. 셜록, 네 말대로 관찰하긴 했지만 별다른 특징이 없는걸? 이 모자만으로 주인을 특정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 안 될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네가 제대로 추리를 하지 않은 건 아닐까? 부정적인 태도는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거든. 자유롭게 추리를 하지 못하고 긴장해서 조심스럽게 소극적인 추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없지. 그래서 그런 걸까? 그럼 셜록, 네 추리를 들려줘. 이 모자로 뭘 알아냈어?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말해볼게. 우선 이 남자는 2, 3년 전까지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람이 아주 나약해진 것 같아. 의욕 상실, 자포자기, 뭐 그런 심정 있잖아.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채로 살고 있어. 아마도 알코올 중독 같은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마지막으로 그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겼어. 그의 아내가 더는 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거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확실하다고 말할 추리지. 뭐야? 셜록, 농담하는 거지? 이 모자에서 그렇게 많은 걸 알아냈다고? 생각해보니 몇 가지 더 있어. 이 사람은 앉아서 하는 일을 주로 해.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아서 운동 부족인 상태지. 아, 그리고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흰머리가 있지. 그리고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 냄새가 나는 헤어크림을 발라.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는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이 정도를 확실하게 추가할 수 있겠네. 말도 안 돼.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말한 걸 전부 이 모자 하나로 알아냈다는 말이야? 난 정말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 셜록,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래, 뭐 어려울 것도 없지. 먼저 이 모자는 3년 전쯤 유행하던 스타일이야. 챙이 넓고 끝이 이렇게 말려있는 스타일이 그 당시 유행했었지. 딱 봐도 당시엔 상당히 비싼 모자였을 거야. 비단으로 만든 리본에 안감도 고급 실크 재질이지. 그런데 이런 비싼 모자를 3년 동안이나 해질 때까지 계속 썼어. 그건 3년 전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그 후엔 모자를 바꿀 만한 재력이 없어졌다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지. 그래. 셜록 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모자의 끈을 맬 수 있는 구멍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야.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남자가 나중에 추가로 단 거지. 그런 걸 보면 꽤 성실한 사람인데 지금 이 낡은 모자엔 끈이 달려있지 않아. 끈이 끊어졌는데도 다시 달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도 약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어. 그래서 혹시 알코올 중독 같은 걸 앓고 있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고. 우와, 셜록 진짜 대단하다. 모자 끈을 넣는 구멍은 나도 분명히 봤어. 하지만 그게 나중에 단 것인지 또 끈을 달지 않은 걸로 그런 추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어.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직 더 있어. 이 모자 안감을 살펴보면 이발소 가위로 자른 짧은 머리카락이 많이 붙어있어. 최근에 머리를 깎고 모자를 썼다는 거지. 게다가 모자 안쪽엔 라임 향이 진한 헤어크림 특유의 냄새가 나고 있지. 모자를 잘 살펴보면 미세한 갈색 먼지가 보여. 이런 종류의 먼지는 보통 집안에서 나는 거야. 밖에서 나는 먼지들은 보통 입자가 거칠고 회색의 모래 먼지들이 많지. 그러니 이 모자는 거의 집안에만 있었다는 말인데 그건 그만큼 이 남자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런 사람이라면 보통 체력 단련과는 거리가 먼 편이거든. 그럼 이 남자의 부인이 더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건? 마찬가지야. 이 모자는 몇 주 이상 제대로 관리를 받지 않았어. 집안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고. 이런 모자를 쓰고 남편이 외출하는 걸 보통의 부인은 허락하지 않아. 이 남자의 부인은 더는 그에게 관심이 없어. 사랑이 식었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이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최근에 의욕 상실 중이라고 했지? 그러니 모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외출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존, 아까 모자와 함께 거위가 있었다고 했지? 그리고 분명 그 거위 다리에 카드가 묶여 있었다고 했어.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라고 적힌 카드 말이야. 아, 참 그렇지. 그걸 깜빡하다니. 그래, 이제 궁금했던 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 맞아, 하나 더. 이 남자의 집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 이 모자에 묻은 얼룩들 보여?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묻어있지. 그래, 나도 봤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 이런 얼룩들은 모자에 흔히 묻을 수도 있잖아. 이 얼룩은 동물 기름이 묻어서 생긴 얼룩이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얼룩들이 우연히 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어떻게 묻은 걸까? 이건 동물 기름으로 만든 양초를 쓰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양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촛농이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많은 얼룩은 매일같이 양초를 쓰면서 떨어진 촛농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의 집엔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추측한 거고. 지금은 석유를 정제하며 생긴 파라핀이나 향기가 좋은 천연 재료로 만든 양초를 주로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동물 기름으로 만든 양초를 많이 썼어. 난 셜록의 말을 듣고 그 기름진 얼룩이 양초에서 떨어진 촛농에서 만들어진 거라 확신할 수 있었지. 그래, 대단하다. 셜록,
이제 모든 의문점이 풀린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남자를 찾을 거야? 헨리 베이커라는 사람 말이야. 아,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너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야. 내 생각에는... 홈즈 씨!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홈즈 씨가 준 거위가 보통 거위가 아니에요! 보통 거위가 아니라니... 피터슨 씨,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 좀 보세요. 제 아내가 거위를 손질하다 이걸 발견했지 뭡니까? 셜록이 그의 생각을 얘기하려는 순간 세차게 문이 열리면서 피터슨 씨가 탐정사무소로 뛰어들어왔어. 피터슨 씨는 셜록이 준 거위가 보통 거위가 아니라며 뭔가를 보였지. 피터슨 씨의 손 위에는 파란 돌이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 콩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지만 파랗게 반짝이는 밝은 빛 때문에 본래 크기보다 훨씬 커 보였어. 셜록은 놀랐다는 듯 휘파람을 불더니 자세를 바로잡으며 피터슨 씨에게 물었어.